예, 최근에 들어서 시집을 제가 1년에 두 권을 낸 셈이죠. 작년에 법원 전쟁처럼 냈고, 또 지난 봄에 시간의 쪽배라는 시집을 냈는데, 사실은 방학 때마다 백담사에 가서 한 20일씩 산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쓴 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을 정년을 앞두고, 이제 저도 곧 이제 대학 정년이 되는데, 시집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두 권의 시집을 내게 됐죠. 백담사의 인연이라고 할까? 가깝게 된 동기는 지금 회주 스님인 오현 스님이라는 분을 우연히 70년대에 알게 됐어요. 그때 오노건이라는 그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노건문학상이라는 상을 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건문학상 제2회든가 제가 상을 탄 인연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로 지금 회주 스님인 오현 스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 내가 그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불교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국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불교에 관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그 후로 쭉 교분을 이제 쌓아온 셈인데, 이분이 우연찮게 백담사 회주 스님이 된 후로 저더러 자꾸 백담사에 와서 글도 쓰고 이렇게 좀 쉬었다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백담사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는 그런 것이 관례가 되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선 책을 쓰는 태도에 있어서, 젊은 시절에는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 문학에 대한 그런 과도한 그런 기대, 또 문학에 대한 꿈, 동경, 막 이런 것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보다 자신의 의지라고 할까, 인위적인 그런 장인 정신을 통해서 이제 작품으로 표출이 되는데, 시단생활 뭔가 달관하게 됐습니다. 그 달관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인위적이고 장인적인 그런 시쓰기를 초월해서 인생이나 세계에 대해서 그여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또 스스로 깨달은 바를 어떤 수식이나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쓰는 이런 문학적 태도로 아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도 볼것 같으면은 시가 전혀 꾸밈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 표현에서도 어떤 장식적인 어법이라든가 현란한 수사법 같은 그러한 시쓰기를 벗어나서 이 세계나 자연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면하면서 그 깨달음이라고 할까? 불교에서 말하면 어떤 직관에 의해서 도달한 삶의 진실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그저 담담한 심정으로 이제 쓴 겁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독자들한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순결하다고 할까?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시가 너무 대중 취향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시대적인
그런 감수성이라고 할까, 또는 그 현악춤이라고 할까, 이런 데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요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죠. 좀 센세셔널리즘, 아니면 그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또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런 그 구매자라죠. 일종의 독자들도 구매자일 텐데 대중 독자들의 취향에 영합해서 어떤 그 충격적이면서 센세셔널한 그런 그 취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어떤 정통적인 삶의 어떤 신실을 지키는 면도 아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서정시의 그 최초 서구에서 그 서정시의 최초의 시인으로 흔히 그 그리스 시대의 사포라고 하는 시인을 듣는데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읽어봐도 그 사포의 서정시가 오늘의 시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실험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시의 어떤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 오늘날 시가 너무 대중취향적이고 센세셔널리즘에 빠지고 저널리즘에 야합하고 그러면서 어떤 충격과 새로움을 지향하는 이런 시에 대해서 어떤 시인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시적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계속 좀 정통 서정시를 고집해온 편이죠. 그 시의 소위 그 기행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행하고 또 그 여행하면서 느낀 어떤 감정이나 깨달음을 시로 쓰는 그런 시들인데 사실 나는 그 기행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시 가운데 기행시라는 게 거의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기행시 비슷한 시를 두 번 썼죠. 하나는 그 아메리카 시편이라는 그 시집에 쓴 시들인데 시집 한 권 분량이 되는 그런 양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올해 출간된 시간의 쪽배 제3부의 서역 시편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들이 한 20편 있는데 이 두 유형의 시는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느낀 나름의 깨달음을 시로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왜 기행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이런 두 유형의 시를 썼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우리 문화 혹은 그 어떤 운명사적인 의식을 나름대로 그 반영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성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에서 이제 쓴 겁니다. 아메리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목 그대로 오늘날 미국 그 도시 문명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나름대로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쓴 것인데 사실은 꼭 미국에 국한돼 쓴 건 아니죠. 오늘날 세계화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근대화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아주 적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서구화 또 다르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후기 자본주의 사회화를 이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그 미국이라는 말은 그런 정치적인 개념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20세기 후반 이후에 산업화된 그런 소위 자본주의 제3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인간의 삶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 서역시편이라는 시는
제가 요즘 그 중국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 여행을 여러 번 했는데, 한 2년 전에 소위 우리가 서역이라고 부르는 지방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역이라고 하는 지방은 중국 대륙에서도 그 돈항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돈항에서부터 그 서쪽 지방을 서역이라고 부르죠. 서쪽 지방은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심이 된 타린 분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인데, 이곳에는 그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불교가 전래될 때 파밀고원을 지나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이제 중국에 전래가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까지 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해초 스님께서도 이것을 넘어서서 인도까지 갔다 오신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또 예로부터 그 비단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서, 그곳에 가서 보면서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라고 할까? 이 동아시아 역사 가운데서 일부를 차지한 한국 문화의 그 어떤 그런 하나의 원류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행시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로 쓴 것들이죠. 예, 그, 오늘날 그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죠. 그런데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후진 국가로 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같은 것들이 비교적 외국에서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제 높아집니다만, 80년대 후반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 미국 대학 영문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강의할 학생들이 나한테 한 질문이 한국에도 글자가 있느냐, 한국말도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후로 한 2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특히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거의 무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핵심은 결국 예술이고, 예술의 핵심은 문학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문학의 핵심은 그 중에서도 시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우리 문학을 외국에 알리는 일은 그 개별적 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그 국가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번역 게 많은 관심을 갖고 번역원도 설립이 되고, 또 번역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화재단에서 우리 문학 작품을 열심히 지금 번역해서 해외 소개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뭐 상당한 그 문학 작품이 외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그 번역 출판된 작품들이 외국 독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는 소설과 달리 언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언어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된 자기 나라 언어로 한국 시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소설보다는 시에서 좀 그 번역 싸움이 부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이 외국으로 번역이 됐고, 제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뭐 일본어 뭐 등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반응이 어떤지는 내 자신은 모르죠. 그런데 그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제가 스페인어 번역 시집이 멕시코에서도 출판이 된 적이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